용사만 쿠키 2점. 공주맛 쿠키,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신나게 달려야 모험이 즐거운 거라고. 와! 야! 너 이런! 공주맛 쿠키, 괜찮으십니까? 신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잔소리쟁이, 이번엔 뭔가 달라. 내 발에 뭔가 걸렸다고. 여기 숯불에 뭔가 있어. 이건 배로군요. 누군가 왕국에 타고 온 걸까요?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어쩐지 재밌어 보여. 이것 봐, 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 트로피컬 소다 제도? 관광지인가 봐. 그러고 보니 바캉스를 간 지도 꽤 되었지. 공주맛 쿠키, 설마... 떠나자! 지금 당장! 트로피컬 소다 제대로!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듣고 보니 그렇네? 좋아! 단단히 준비해올 테니까 항구에서 다시 만나! 잠깐만요! 공주맛 쿠키! 바다라니 괜찮을까? 아니, 정신 차리자! 내 임무는 공주맛 쿠키를 지키는 것! 용사맛 쿠키! 나왔어! 공주맛 쿠키! 오셨군요! 잠깐, 옆에 그 쿠키는? 좋은 오후입니다, 용사맛 쿠키. 제가 합석해도 될까요? 소다 제도에는 여름에 걸맞은 좋은 주스 레시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캉스에 달고 시원한 음료가 빠지면 안 되니까 스파클링 맛 쿠키도 같이 갈 거야.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시원한 파도 소리에 어울리는 맛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공주맛 쿠키, 속이 안 좋거나 멀미가 나진 않으십니까? 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팔팔해. 그것보다 이것 좀 봐. 소다 제도에는 다양한 과일말들이 있대. 너무 기대된다. 수박섬의 수박 주스는 꼭 마셔볼게요. 파인애플 제도에서는 파인애플을 통째로 주스잔처럼 쓴다고 해요. 파인애플 잔에 마시는 주스라니, 이거 놓치면 서운하겠는걸요. 스테키 두목, 스테키 두목. 어떤 녀석이 아직도 날 두목이라고 부르지? 두목이 아니라 선장이라고 부르라 했을 텐데. 손님이 왔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했건만. 무슨 일이냐? 시답잖은 일이면 두리안식 처벌 3번형에 처할 줄 알아라. 그 다른 게 아니라 배 전방에 작은 선박이 있어. 가진 건 많아 보였나? 그냥 관광객 같아 보였는데. 시답잖은 일이었군. 저 녀석! 두리안 주스에 담가버려! 잠깐만 선장! 저대로 뒀다가 부딪히면 어떡해? 우리 배 흠집이라도 나면... 이 두리안 해적단에 아직도 이렇게 물러터진 녀석이 있다니! 그럼 그냥 쏴버리면 되지 않나?
이쪽으로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부표로 막혀 있어. 어라? 팜플렛에 쓰인 추천 관광 코스는 이쪽이 맞는데? 부표에 깃발이 달려 있네요. 뭔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뾰족뾰족한 꽃일까요? 뾰족뾰족한 폭탄일지도 모른다. 뾰족뾰족한 수박이면 좋겠다. 갑자기 이게 무슨... 배가 공격받고 있다! 이건 큰일입니다. 이대로는 배가 무사하지 못해요. 공주맛 쿠키인가? 어? 어라? 아, 잠깐! 난 분명! 공주맛 쿠키! 공주맛 쿠키! 어디 계십니까? 아이쿠!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너무 그러지 말아요! 방금 깨어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정신이 드셨나요? 여긴 코코넛 마을이에요. 넌 누구지? 당장 떨어져라. 공주맛 쿠키, 무사하십니까? 여긴 코코넛 섬이고 전 망고맛 쿠키라고 해요. 공주맛 쿠키는 흠집 하나 없이 무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코코넛 주스 맛이 독특해. 나도 얼른 와서 먹어봐. 네 화관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다고. 아, 무사하시군요. 화관은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그보다 우리를 공격했던 녀석들은 대체 뭘까요? 휴양지에 그런 녀석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다니. 아, 그건 아마 두리안 해적단일 거예요. 얼마 전부터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해적들인데요. 관광지역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얼마 전 마을이 하나도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영향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잠깐! 조금 천천히!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나? 도리안 해적단이 소다 제도를 차례로 점령해가고 있다고? 그거 큰일이네. 아, 그럼 혹시 수박 마을도? 얼마 전 관광 안내를 했을 때에는 멀쩡했던 걸로 기억해요. 상황이 이런지라 자신은 없지만요. 그럼 주스는 내 취향이 아니었어. 왜? 코코넛 마을 주민들이 들으면 슬퍼하겠는걸요? 아, 그럼 혹시 모르니 숨겨진 뱃길로 안내해드릴게요. 해적선같이 큰 배는 못 들어오는 길이라 안전하지만 그만큼 물길이 매서우니 꽉 잡으셔야 해요. 도리안 해적단이 휩쓸고 간지 얼마 안 된 모양이군. 마을에 아무도 없어. 마을 사람들까지 몽땅 잡아갔나 봐. 아이, 안 돼. 내 수박 주스. 공주맛 쿠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 위험할 수도 있으니. 도리안 해적단이라고 했지? 녀석들에게서 수박마을 주민들을 구해올 거야!
네? 공주께서요? 스파클링 맛 쿠키도 잃어버렸는데 수박 주스까지 없다니. 이래선 바캉스가 아니잖아. 오랜만에 바캉스가 이렇게 끝내게 될 순 없어. 안 돼요. 관광 오신 손님들께 그런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아니, 소용없다. 공주맛 쿠키의 고집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저기, 코코넛 배가 있어. 저걸 타고 녀석들의 배로 가는 거야. 안 되는데. 이건 공주맛 쿠키의 선택이니 망고맛 쿠키는 따라오지 않아도 좋다. 대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코코넛 주스를 조금 챙겨줄 수 있겠나? 어이쿠, 이번에도 운이 좋았네. 이거 하마터면 질 뻔했어. 아깝다. 내가 집중이 깨지면 운이 따라주질 않는 편이었거든. 보안이, 너도 그런 편이었나 봐. 이번에야말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사기야. 그래, 테이블에 장치를 해둔 거지? 재미로 하는 게임에 그런 치사한 술수를 쓸 리가 있네. 나도 꽤 조마조마했다고.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군. 그래, 더 이상 걸만한 보물도 마땅찮아 보이는데 슬슬 반첩자고. 꽤 재미있었어. 네 녀석들은 그냥 놔주지. 뭐? 벌써? 안 돼! 내 보물들을 아직 한 개도 돌려받지 못했어. 그래! 아직 걸 게 남아있어. 좋은 걸 숨겨두고 있었군. 그 도전 받아들이지. 여기 마지막 한 판을 즐겨보실게. 저 녀석 불쌍하구먼. 티, 두리안 주스에서 헤엄치던 나보다 불쌍할까.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얘기해라. 식량도 배도 보물도 싹 다 잃게 생겼는데 그럼 불쌍하지. 생기도목, 아니 선장은 일부러 아슬아슬한 척 하잖아. 거기에 넘어가는 녀석이 어디 한둘이야. 저 녀석도 그중 하나인 거지. 아, 이번엔 오래 걸리지도 않았네. 저길 봐. 끝났군. 끝났어. 탈탈 털렸군 도련님. 좋은 승부였대. 나가의 심장은 잘 받아가지. 이럴 수가. 저 졌어. 아버지께 뭐라고 하면 좋지. 라일락맛 쿠키 어떡해. 나가의 심장을 걸 때부터 불안하더라니. 기다려, 스팅키 선장. 네 손을 보여봐. 컵을 열기 직전에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래? 난 못 들었는데. 에이, 귀찮게 굴지 말고 싹 물러가. 이봐, 이 녀석들에겐 이제 볼일 없다. 쫓아내.
즐겁게 놀았는데 영 뒷맛이 찝찝하군. 거기라 톡톡 튀는 녀석에게 축하 주스를 만들라고 전해라. 어, 네? 주방! 아니 선장! 큰일 났어! 이상한 녀석들이 선장을 찾으면서 소란해! 따라 이 만남의 방이 붐비는구만. 너 또 뭐냐? 공주만 거기 천천히 가십시오. 가판이 미끄럽습니다. 뭐야? 이 삐죽거리는 녀석들에? 너희가 수박 마을 주민들을 데려갔지? 어서 주민들을 돌려줘! 누가 감히 스팅키에 비해서 소란을 표현했더니,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맹랑한 어린애들이었군. 아직 어린 친구들이니 친절하게 알려주마. 스팅키에 비해서는 말이야,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게임에서 이겨야만 하지. 주방 마을 녀석들을 원해? 그럼 넌 내게 뭘 줄 수 있지? 너희 같은 쿠키에게 내가 탐낼 만한 물건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하, 무슨 소리? 난 이래봬도 공주라고. 여기 어디에 넣어도 쓸 텐데. 어, 잠시만 기다려봐.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구겨놓은 물건을 걸겠다고? 헤헤이! 이런 경우는 또 오랜만이군. 자, 어때? 나름 우리 왕국에서 귀한 보물이었어. 하긴 당연하지, 공주의 장신구인데. 이봐, 그런 어린애 장난감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오, 이거 재밌군. 이건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야. 공주맛 쿠키라고 했지. 내 앞에서 왕국의 보물을 꺼내든 녀석은 네가 두 번째다. 뜻밖의 귀한 손님이 오셨군. 좋아, 게임을 시작하지. 특별히 처음부터 진심으로 상대해 주마. 저 풋내기 쿠키 생각보다 잘 버티네. 뭐 하는 거야, 스팅키 대장? 그냥 빨리 이겨버리라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결국 선장이 이길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 운도 다 한 것 같네. 선장의 표정을 봐. 행운의 여신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고민했던 모양인데. 자, 이걸로 나의 승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단순히 운이 좋다는 정도가 아니잖아. 역시 이상해. 네 컷 말이야. 단순히 네 손이 커서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있는 거지? 군말할 것 없다. 승부는 끝났어. 에이, 거기 신참 녀석. 이 녀석들 전부 다 가둬라. 거기 너 신참 맛 쿠키라고 했지? 우리 좀 꺼내줘.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쿠키입니다. 말소리가 들렸다고 해도 협조를 구하기는 조금... 아이 참...
저 신참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 여유로운 표정은 대충... 마침 잘 됐다! 이 틈에 얼른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열쇠도 같이 가져간 것 같은데... 역시 이 검으로 구멍을 파서... 잠들지 않았어? 조용히 해. 기껏 재운 녀석들을 다시 깨우겠어. 수면 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넌 쿠키가 아니야? 어엿한 쿠키라고. 네가 연기로 모두를 재워버린 거야? 너도 마을 주민들을 구해주려고? 일거리가 늘었네. 아무래도 수면 향을 좀 개량해야겠어. 네 할 말만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아니면 해적 두목한테 뺏긴 물건을 가지러 왔다거나? 딱히 내가 대답할 이유는 없잖아. 와! 가지마! 어떻게 쿠키가 불쌍하게 갇혀있는 거 보고 그냥 가? 안 꺼내주면 소리 지를 거야. 전부 깨어나도 난 몰라. 무슨 쿠키 목청이 이렇게... 알겠어, 알겠으니까. 야호! 용서마 쿠키도 깨워서 같이 가자! 아니, 짐은 두고 가. 움직이려면 그게 편해. 내가 널 꺼내줬으니 너도 날 좀 도와야겠어.